요즘은 자 뭐든지 좀 더 편하게 편하기를 많이 생각하시죠. 자 집었습니다. 마디로 보면 한 15마디? 15마디 나갔습니다. 개인적으로 모든 걸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수를 이렇게 쳐버리면 수정 날짜는 어때요? 수정 날짜 계산 나옵니까? 항상 제가 표현하죠. 계산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. 이거 20마디 나갔는데 17마디 순 쳤는데 겨순을 다시 받으려면요 소수 3개, 4개, 5개, 7개 여기서 5마디가 더 나가야 되는데 저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. 웬만하면 제 계산을 딱딱딱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계산이 안 나와. 자 여튼 모든 방법론을 인정합니다. 계산을 해봐요. 자 여기서 억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억제를 애매한데 저라면 억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육 속도를 한번 판단해보고 그 다음 이제 위로 뭘 해야 될까 판단해보세요. 이긴 지금 억제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계산이 안 나와요. 그리고 알다시피 다음 주부터 다시 온도가 떨어진대요.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자 물론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데미지는 좀 덜 받겠지만 일단 찝었잖아. 찝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. 자 그래요. 그죠. 그래 그래도 나는 이래 있다가 한 20일 있다가 수정하란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을까요? 이 까딱하면 앞으로 한 달 있어도 수정할까 말까인데 밑에서 다시 겨순 나오길 바라는 겁니까? 위에서 나오길 바랄 거 아니에요. 그죠? 자 일단은 대화를 해봅시다. 자 참고하세요. 모든 방법론을 인정합니다. 하지만 날짜는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따겼을 때 자 생육 속도를 체크해야 됩니다. 안 크면 이렇게 덮어놓는 것도 괜찮아요. 앞에 좀 이제 바람막이도 괜찮고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. 바람은 체감 온도를 낮춥니다. 자 그렇다면 잘 안 크면 바람을 막아주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비닐로 자 1조가 약하면은 비닐을 먼저 당겨서 자 1조랑 보온 이런 걸 좀 더 체크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누구나 다 아는 얘기. 하지만 이게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. 근데 인생이라는 거 누가 뭐든 큰 흐름은 존재해. 그 흐름을 얼마나 반복하느냐 귀찮아도 매일 하느냐 여기서 좀 더 많은 게 결정이 됩니다. 계속 흐름을 체크하세요. 자 이상입니다. 자 얼룩입니까? 자 항상 기준을 나눠야 돼. 이게 큰잎 가자. 큰잎이고 자 얘들이 이제 곁가지에서 나온 잎들입니다. 얘들이 정상이면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. 전 지나갑니다. 근데 저 곁가지 잎들 얘들이 비정상임. 저게 나타나면 이제 얼룩이로 가는 거다. 얘는 봐봐. 얘는 신청은 괜찮은데 얘들이 좀 그렇죠. 자 봐봐. 이게 원수는 괜찮은데 근데 이건 지금 시드는 겁니다. 시드니까 이게 지금 나타나는 거야. 이게 시드는 거야. 제가 볼 때는 얼룩이가 아닌데 그죠? 이게 봐봐. 자꾸 시들잖아. 시드니까 세포가 자꾸 파괴가 된 거야. 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얼룩덜룩해지는 거지. 이해가 됩니까?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. 그리고 이게 이제 겨순이잖아. 아 원순이구나. 원순의 얘들 봐봐. 이해가 되죠? 자. 그리 미래를 보란 얘기야, 미래를. 자, 미래 애들이 괜찮으면 괜찮은 건데, 미래 아이들이 지금 안 태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. 그리고 생각보다 곁가지가 덜 나오잖아, 곁가지가. 곁가지가 덜 나오면, 아기자기한 양분의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. 봐봐. 얘는 괜찮아, 얘는. 자, 그죠. 좀 그렇긴 그렇다만. 그렇다면, 어떻게 할래요? 자, 곁가지를 좀 더 빼봅시다. 곁가지를. 무조건 이게 바이러스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단, 특정 시기에, 그때 이제, 체내, 뭐, 수분이든 양분이든 어떤 특별한 무언가 있을 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걸 그냥, 얼룩이라 표현하지 이걸 바이러스다 이렇게 정의하진 않아요. 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겨순을 더 빼는 겁니다.
겨순이 더 빠진단 말은 좀 더 뿌리가 많아지고, 그로 인해서 양수분의 이제 흡비가 좀 더 나아진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자, 기준 잡히죠. 그러면 어떻게 겨순 더 뺄래요? 그죠?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. 세포가 단백질이다. 그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. 사람의 피부도 단백질, 응? 이런 입도 단백질. 이게 이론적으로 다양한 대입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하나의 기준입니다. 자, 참고하시고. 자, 그러면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? 일단은 겨까지를 더 뺍니다. 자, 일단 쓰다 참고하세요. 신기하죠? 다른 농가에 나타나는 작황은 언제든지 내 밭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생각하면 하세요. 이상입니다.